안녕하세요, 캐쌈입니다. 오늘은 저도 재미있게 시청한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도 나온 그릴 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해서 북미에서는 야식으로 많이 즐겨 먹는 토스트 중 하나인데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보았고요. 버터를 소분하는 방법부터 몇천 명분의 많은 양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만들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그릴 치즈의 역사를 보면 100년도 더 지난 1910년도 프랑스 레스토랑의 메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정도이고요. 이것이 뿌리라면 1920년도부터 미국에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책들에도 소개되어 있는 흔한 음식이기도 해요. 이 빵과 버터 그리고 치즈 조합은 그냥 반칙이죠. 제 10년도 넘은 프렌치 요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소개될 만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음식이기도 해요. 오늘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버터는 무염버터로 준비했고요. 식물성 아니고 동물성 버터예요. 잘 구분하세요. 치즈는 그릴 치즈에 많이 쓰이는 체다 치즈로 준비해보았어요. 쓰기 편하게 슬라이스 된 치즈이고요. 빵도 구하기 쉬운 흔한 식빵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우선 버터를 잘라줄게요. 제 버터는 미리 4등분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로 된 버터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선 포장을 잘 벗겨주세요. 꼭 손으로 포장을 잘 벗겨주어야 해요. 가끔 주방에서도 포장을 벗기지 않고 그냥 칼로 잘라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저에게 혼나기도 했어요. 이유는 조금 뒤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버터는 평소에 사용하기 쉬운 크기로 작게 잘라주면 되고요. 버터를 소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실온에 잠시 두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칠 때 여러 개로 나누어주면 한 큰 덩어리로 두는 것보다는 버터의 차가운 내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특히 가정에서는 버터를 가끔씩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버터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줄 수 있어요. 입구에 버터가 묻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접어주고요. 일렬로 잘 정렬해주고 공기를 잘 빼준 후에 바로 냉동실에 보관하면 서로 붙지도 않고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기 좋아요. 자, 그러면 왜 포장을 벗기지 않고 그냥 칼로 자르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버터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겉은 알루미늄, 속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날카로운 칼로 잘 자르더라도 자른 후에 포장을 벗겨보면 이렇게 미세한 종이 조각이 버터에 박혀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알루미늄 부위가 붙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에서건 레스토랑에서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선 식빵을 펼쳐놓고요. 한쪽 식빵 위에는 원하는 양의 치즈를 올려주세요. 저는 녹아내리는 치즈가 좋아서 3장씩 올려줄게요. 올릴 때도 빵의 빈 공간이 최대한 없게 펼쳐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빵을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팬을 약불로 달궈주고요. 팬도 무쇠팬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 가정에 있는 코팅팬으로 사용해볼게요. 버터를 녹여주는데 이리저리 굴려가며 골고루 버터가 다 녹으면 이제 빵을 토스트해줄게요. 버터가 고루 흡수될 수 있게 이리저리 빵을 돌려주고요. 적당한 시간이 됐으면 토스트를 뒤집고 갈색 반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잠시 토스트를 들어주고 다시 버터를 녹여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토스트 해줄게요. 뒤집개로 위에서 살짝 눌러서 빵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설명은 제 스테이크 영상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가끔 코팅팬을 사용하면서 금속으로 된 뒤집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팅팬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열에 강한 플라스틱 뒤집개를 사용하거나 나무로 된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양면 모두 갈색 반응이 잘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단짠 좋아하면 설탕을 양면에 한 꼬집씩 뿌려주고 빠르게 토스트해주면 겉면에 카라멜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욱 맛있는 토스트가 될 거예요. 토스트를 잘라보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치즈 토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캐삼.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주방에서 몇천 개의 치즈 토스트를 한 번에 만들어야 할 때 썼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곤 했어요. 버터를 실온에서 약 30분 이상 두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은 실내 온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지만 수시로 버터를 체크하면서 진행해주면 되고요. 집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면 장갑을 끼고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버터를 쥐어 짜주면 보다 빠르게 버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버터가 적당하게 부드러워졌다면 이제 버터를 식빵에 고루 펴 발라줄게요. 버터 나이프가 제일 좋지만 티스푼이나 스테이크 나이프 등등 아무거나 편한 것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버터를 미리 펴 바르는 이유는 버터를 바르지 않고 팬 위에서 녹여서 대량으로 빵을 토스트할 경우 버터가 빵의 표면에 고루 분포되지 못해서 빵이 제대로 갈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 빵을 교체할 때마다 일일이 버터를 녹여줘야 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면 위에 버터가 잘 발라졌으면 이제 두 개의 식빵만 버터를 바른 면이 밖으로 가게 뒤집어주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식빵을 그 위에 올려주는데 마찬가지로 버터를 바른 면이 밖으로 나오게 올려주면 이렇게 밖에만 버터가 나와 있겠죠. 이제 약불에 달궈진 팬 위에 그대로 빵을 올려 토스트 해줄게요. 여기선 따로 버터를 녹여줄 필요가 없겠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살살 토스트 해주면 되겠어요. 만약 제가 몇십 개씩 한꺼번에 토스트 해준다면 플랫탑이라는 철판 위에서 한꺼번에 조리해 주었을 거예요. 아무튼 양면이 고루 잘 구워지면 끝이에요. 여기서도 만약 몇천 명을 위한 양을 만들 경우 이렇게 양쪽에 갈색 반응을 익혀준 후에 잘 식혀주고 walk-in fridge라는 아주 큰 냉장고 안에 잠시 보관해주고 그 후에 서비스 시간 전에 오븐에서 치즈들이 녹을 만큼만 다시 구워준 후에 손님들에게 제공될 거예요. 나는 단순한 방법 말고 조금 고급지게 먹어보고 싶다는 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과 같이 버터를 빵 위에 펴 발라주고요. 두 개의 빵만 버터를 바른 면이 밖으로 나가게 뒤집어주고 빵 안쪽에 잘게 다진 허브를 넣어주어도 되고요. 저는 마침 냉장고에 바질 페스토가 남아있어서 잘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체다 치즈 올려주고 그리고 치즈를 하나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치즈는 무엇이든 원하는 치즈를 더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구입해보았어요. 그라나 파다노 치즈도 체다 치즈와 같이 단단한 경질 치즈 중 하나이고요. 수분 함량이 비교적 낮고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은 치즈이기 때문에 그릴 치즈와도 잘 어울려요. 원하는 양의 치즈를 최대한 넓고 얇게 잘라서 짧은 시간에도 빨리 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체다 치즈와 함께 빵 위에 올려준 후 마찬가지로 버터를 바른 면이 밖으로 나오게 덮어주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토스트 해주면 되고요. 먹기 좋게 잘라서 안을 확인해보면 두 가지 치즈가 조화롭게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양이 너무 많아서 혹시 토스트가 남더라도 걱정 마세요. 180도 오븐에서 15분만 구워도 다시 녹아내리는 치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별건 아니지만 북미에서 많이 먹는 야식 그라우 치즈를 만들어 보았고요. 대량으로 만드는 법도 간략하게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맥주 안주 또는 간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해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캐삼 구독 눌러 주세요. 캐삼.